주머니나 짐을 든 채 운전하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행동이니 짐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반드시 두 손으로 운전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교통 법규 지키기. 운전자 스스로 평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결국 4개 지고 일당도 못 받은 채 나온 백수. 하, 상빈이한테 뭐라고 하냐. 친구 볼 낯이 없어 고민하던 그때 상백과 마주치는데. 상백아, 저기 그게 수호야. 나 오늘 면접 물 먹었다. 어? 괜찮아 친구야. 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오늘 일당 받은 걸로 위로도 쏠게. 어? 아니야, 네가 고생했는데 내가 사야지. 에이, 네가 무슨 돈 있다고. 내가 쏠 테니까 가자. 가자. 결국 자신의 하소연을 한마디도 못하고 돈만 쓸 처지에 놓인 백수. 자, 앞으로 그에게 또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대부분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직무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건의 이상 징후가 전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주의를 살피고 그리고 조심하는 그런 세심함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고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홍콩의 평범한 한 가정집. 아, 애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아들. 이 집에 사는 20대 초반의 장로인은 마냥 철없는 나이에 결혼해 이제 생후 9개월 된 아들 세누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냄새야? 또 예쁘다. 그녀는 비록 육아에 서툴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들 세누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누구세요? 아니,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세누 보고 싶어서 왔지. 사는 곳이 멀어 자주 오지 못하는 세누의 할머니 리쉔이 오랜만에 손자를 보러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그새 부쩍 많이 컸네. 응? 아이고, 이뻐라. 근데 이건 뭐야? 리쉔은 딸네 집에 모처럼만에 오는 길이라 딸과 사위를 위한 각종 보신용 식재료와 약초, 차 등 이것저것 챙겨온 것도 많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세누 거. 세노야.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유아용 금목걸이였습니다. 아, 금식돼 있대. 이게 금목걸이야. 전화번호. 니네 이모가 세노 낳고 못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전해주라 그러더라. 오, 훈훈해, 훈훈해요. 뭐 이런 거다. 세노 좀 더 크고 나면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줘. 그래도 선물 받은 거니까 한번 해봐야지. 세노야, 금목걸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목걸이 덕분인지 세노의 얼굴이 한층 더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은 리쉔. 그러던 중 갑자기 들리는 세노의 기침 소리. 왜 기침이라지? 아이고, 거 봐라. 집안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잖아. 아하. 감기인가? 어? 어디 보자.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따뜻한 물 좀 먹여봐. 아, 집에 혹시 꿀이 있니? 있는 거는 같은데 내 꿀 왜요?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좀 먹여봐. 기관지에 좋아. 장로인은 곧장 꿀을 찾아봤지만 평소 잘 쓰지 않아 어디 두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어렵사리 찾은 꿀을 따끈하게 데운 물에 타서 새누에게 천천히 먹이자 아이는 달달한 맛이 괜찮은지 잘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녁 무렵. 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이고, 아주 눈에 잠이 가득하네. 정말 그러네요. 아까 한참 재워서 졸리진 않을 텐데. 아이고, 얘는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잠 자고 그러는 거야. 정말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는 세누. 연기를 그때. 잘하네요. 세누야, 아빠 왔다. 어서 오게나. 어, 장모님, 어쩐 일로 먼 길로 오셨어요? 아유, 세누 보고 싶어서 왔지. 아, 잘 오셨어요. 세누야, 아빠 왔다. 세누의 아빠 호유는 천사 같은 아들만 보면 종일 업무에 시달리며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휴, 우리 세누. 오늘 할머니도 보고 좋았겠네. 여보게, 세누 놀라겠네. 아, 괜찮아요. 응, 세누야. 내 아빠가 이렇게 해줘야 잠자는데 뭐. 그가 아이를 안고 능숙하게 위아래로 흔들며 장난치는 모습이 이쉔의 눈에 어쩐지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나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안 먹었어요? 장로인은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국수를 금세 차려주었고 그러자 그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는데 국수는 땀이 나고 입이 얼얼할 만큼 무척이나 매웠지만 국물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해치운 호유. 아, 잘 먹었다. 뚝배기 하셨는데요. 세누야. 그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들 세누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아이 얼굴에 연신 뽀뽀를 해댔는데. 아빠, 여보, 매운 거 먹은 입을 왜 애한테 뽀뽀를 하면 어떡해. 뭐 어때? 그치, 세누야? 매운 거 드시고. 아, 얼른 가서 씻기나 해요. 육아 상식이 부족한 딸이나 이렇게 장난 좋아하는 사위나 아이를 키우기에는 둘 다 너무 철없다는 생각에 리쉐는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세누에게 우유를 먹이던 장로인은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는데. 뭐 있는 거 아니야? 세누가 왜? 아니, 그렇게 잘 먹던 애가 잘 먹지도 않고 계속 보채기만 하고. 어디 보자. 미열이 좀 있네. 감기인가 보다. 저기 따끈한 꿀물 좀 더 먹여서 푹 재워가지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걱정스러운 장로인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남편을 바닥으로 내려보내고 침대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기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문득 이불이 너무 얇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보, 나 이불 하나만 더 꺼내줘. 세누가 춥지 않도록 이불을 또 한 겹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식구들. 그런데 다음 날. 세누야! 왜 그래? 애가 주문하고 싶어. 어머. 충격적이게도 아이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세누가 이렇게 사망한 이유는 바로 부모가 무심코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 이 행동은 유독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 사실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세누가 다음날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격입니다. 부모가 무심코한 행동 때문에 생후 9개월 된 어린 선호가 사망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제가...